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지난 30일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학우가 강의의 폐강 소식을 뒤늦게 전달받아 이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0일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늦은 폐강 공지에 불만을 표한 한 학우의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개강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강의가 올라오지 않았으며 학우가 여러 차례 학교에 연락한 뒤에야 뒤늦게 해당 강의의 폐강 소식을 전달받았다는 글이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폐강 강의명과 함께 폐강 표시가 누락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대 세계 분쟁과 평화라는 그 과목을 신청했었는데 개강하고 나서 한 3-4일이 지나도 계속 안 올라오더라고요. LMS 게시판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토요일인가 금요일쯤에 학교에다 문의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교수님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봤어요. 그 교수님한테. 네. 그때 교수님께서 이게 폐강 과목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학교에서 원래 변경 기간에 알려주기로 했는데 이게 전산 오류가 있었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학교에서 뭐 변경할 수 있어. 제가 또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그 폐강이 됐나. 빨간색으로 그것도 아무런 불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럽게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폐강이 된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게 정확하게 알려주든가 아니면 뭐 문자라도 보내든가 아니면 그 취재를 해놔가지고 폐강되었다. 이렇게 안내를 하든가 빨리 딴 걸 신청하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가 할 텐데 아무런 조치 없이 이미 변경 기간 다 끝났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봤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원하는 교양 과목을 학교에서 당연히 그냥 3학점짜리 교양 과목이라도 전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 해당 학생은 본인이 직접 문의를 하기 전 학교 측에서 폐강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는 등 학생들의 혼란이 없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8월 29일 당시 학생이 학교 측에서 받은 답변에 따르면 학교는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안에 폐강 강의를 공지하려 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학생과의 인터뷰 후인 9월 1일 저희가 직접 학교 측을 통해 받은 답변은 이와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아직 저희가 학생들한테 공지를 안 했는데 저희 폐강 최종 결정이 오늘 오후 3시쯤, 2시쯤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폐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변경 기간이 지나야지만 최종 수강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 수강 인원을 갖고 학사지원팀에서 폐강 과목을 선정하겠죠? 수강 신청 기간 중에 폐강 과목을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매 학기 이랬었어요. 변경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변경 기간 안에서는 수시로 순간 인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폐강 과목을 선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강 공지라는 것은 전산 오류가 일어날 수 없는 업무예요. 이거는 수십 년 된 얘기예요. 저는 폐강 과목을 공지를 하죠. 오늘 한 5시경쯤에 올라갈 예정인데 이제 폐강 과목을 신청한 학생은 어떻게 해라라고 저희 학교 측 입장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부터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뒤에 폐강 강의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졌다는 말인데요. 이는 8월 24일에 개강한 학우들이 9월 1일까지 폐강 강의를 조회할 수 없으며 폐강 강의에 대한 수강 신청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늦은 폐강 공지 외에도 폐강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은 상당했습니다. 9월 1일 학교 측에서 공지한 2020학년도 2학기 폐강 과목 안내에 따르면 수강 신청 변경이 가능한 과목은 6이 있는 과목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조치에 대해 어문학부 김민석 학생은 6이 있는 과목에 대해 미리 공지해줬더라면 어떤 과목이 있는지 조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9월 2일이 되어야 해당 과목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쉽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9월 2일부터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수강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수강 신청을 변경한 경우 새로 신청한 강좌의 온라인 수업은 1주차부터 모두 출석 인정 기간 내에 수강 완료하여야 하며 신규 강좌의 LMS 동영상 강의는 수강 신청 다음 날 오후 2시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학교는 앞으로 폐강 공지 기간과 그에 따른 수강 신청 변경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